럭스 공성 뭐야? 뻥! 럭스 뭐야 저거 럭스! 럭스 뭐야! 아 예술이야 그냥 예술이야! 돈! 엄청난 돈! 파괴하는 법은 인간에게서 배웠다. 파괴하는 아 빛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럼 제드를 던져요. 제드가 소환하겠죠? 그럼 제드가 죽겠죠? 그럼 빛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그러겠죠? 드루이드가 안됐는데? 너무 약한데? 야 약할 필요 없는데 이거? 이거 약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 근데 어차피 졌겠다. 이성 두개야 저건 뭐야. 초반 체력 유지가 돼야 이제 뭐 이것저것 되는건데 제발요. 아니 뭐지? 어? 이건 이기지 않을까? 이거 이겼으면 좋겠다. 야 이거 고위원패를 만난다고?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이제 드루이드가 나와서 안전하게 다음 것도 이기고 마방 가면 먹으면 되고 아니면 검 대검 먹어도 되고 체력 무난하고. 아니 안 나왔는데? 와 이거 이기나? 못 이긴다. 어 그렇다. 한 번만 더. 안 돼. 나이스. 이 정도면 됐어. 체력 적당해. 체력 적당. 뭐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빛을 만들 건데 그래서 이 빛을 어디 넣어주냐. 일단 마우카에 넣어준다. 가라. 얘가 가서 뭐하지? 일단 가! 가라! 아니 뭐야 얘가 점프해갖고 이거를 무엇이지? 마우카이가 다 때렸다. 다 팼다. 마우카이가 때렸다. 뭐지 저거? 어떻게 한 거지? 바로 이거지. 일단 오른? 일단 오른? 아 몰라 일단 너 제드 뽑을래 한참 남았어. 보시잖아요 여기? 망했다. 하지만 받아라.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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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가혹한 여왕이다. 오른 삼성은 뭐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조합에서. 아이번 이제 튀어나오는 것 봐라. 어? 아주 재수가 없네 그냥. 중반은 사막 같은 걸로 버텨주면 되겠고. 아이번 모션 자체 재수 없다고. 여기다 빛에다가 수호천사 하나는 뭐 구원은 됐고 니코 좋아 국궁 좋지.
계속 나오는 거야. 빛으로 채워. 빛으로 모두 채워넣어 일단. 레벨업 쭉쭉 눌러. 빛은 그냥 많으면 좋아. 일단 빛을 많이 만들고 생각해. 7렙 찍고 일단 요리건 찾아야겠지만. 마치 그 소년 만화 같은데 보면은 친구의 아름다움, 아 사랑의 아름다움, 어쨌건 뭐 중요하잖아. 친구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뭐 이런 것처럼 한수 배우게 해주지. 더 많은 빛. 일단 기다려. 오른 일단 써. 레벨업? 일단 넣어. 아 지면 팔면 아니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 볼베. 왜냐면 전기를 준비해놔야 되니까. 약한 것 같은데 조금씩 이긴다? 신기하네. 일단 학살을 택했고. 몰라. 일단 7렙 찍어. 7렙 찍고 리롤 돌리고 요릭 찾아. 육빈 만들고 나도 몰라. 오늘 시간 낭비고. 오 뭐야. 아 얘가 여러 번 때리니까 번개가 버벅버벅 터지는데. 오른 전기. 가혹한 여왕이다. 대검이 필요해요 일단. 체력도 괜찮아. 그럼 명륜 진사 제드는 체력이 많으면은 회복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레벨업 일단. 구원 제드. 그렇네. 구원 만들 수도 있겠네요. 제드 뜨면. 일단 11호야 근데. 일단 11호. 가능성은 11호야. 11호에 빛 넣어 쓰다가. 아 지금 약하긴 해 아직. 이제 내 차례다. 시간 낭비군.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아 일단 이것까진 해놔야죠. 제드 뽑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뭔가 하긴 해야지 그래도. 지금 7레벨 6빙만 맞춰도 세진단 말이야. 에 모르겠다. 아 전기는 그냥 너무 욕심인 것 같은 지금. 수호천사에다가 구원? 아지르? 좀 돌리자. 해방시킬 영혼이 지천에 깔렸군. 하게 될 것이.
아지를 근데 필요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지를 왜 넣어? 사막이라? 아 일단 전기는 포기하자. 전기는 늦었어. 아니 무조건 제드에요. 일단 명륜 진사 제드는 들어가는 거야. 근데 구원이 아니라 원목으로 쓸까? 아니 구원 제드가 낫긴 해. 아 시비르 미친놈이다. 역시 6배 사막이야. 미쳤다. 정신 나갔다 데미지 저거. 이거 돌리자. 소라카 더 필요 없어. 애니? 차라리 아지르 대신 애니? 사막 빼고? 애니가 효율은 더 좋지. 검사는 못 빼잖아. 얘는 있으면 좋지. 효율이. 그니까 8렙에 6빛 3소환을 넣는 거예요. 요리까지. 일단 레벨업 하자. 아니 그니까 이거 이성은 찍고 갈까? 더 사기 좀 그런데? 템 아껴 몰라. 아몰라. 빛이 더 재밌습니다. 그건 모르겠다. 아 근데 진짜 빛 이 타이밍 빛 검사 사막이 진짜 개사기긴 하다. 아니, 진짜 미친 조합이구나 이거. 그냥 뚫린다 애들이 그냥. 마이가 좋은 이유는 검사랑 신비호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인데. 그렇지. 뭐가 필요하죠 지금? 검 대검이 필요해요. 워모그 구원 그러면은 수호천을 대신해. 오보그 구원 제드. 오모그 구원 나머지 템은 남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다 템 다 남겨 볼. 천천히 만들어. 아 너무. 템오버가 되면 사라져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시공창표 죽음을 선사하지. 넣어두자 이렇게. 싼 놈만 들어가네. 연발석공 여러 개여도 의미가 없어서 별로. 검사율이 좋은데? 어 왜 뭐야 죽어. 삼성이야 쓰고 다 쓰러 담았는. 뭐야 저 울키스. 그다 검사 뒤집기 하나 더 있네 이 사람? 뭐야 이거 개신기. 레벨업하고 애니 제드 그 럭스. 애니 제드 럭스. 에니제드 럭스 빛 럭스 구빛. 빛게? 미쳤다. 요술사까지? 소환사가 아니야 요술사 제드. 빛 요술사 제드. 일단 만들어 놓고.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성이지.
아 근데 이거 아 빙하자 되네. 빙하 덕성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 삼성 다 포기하고. 아 제드 안 나와? 안 나온다. 나오라 할 땐 안 나온다. 일단 빛, 일단 빛은 사야 돼. 근데 빛이 하나 모자르는데 지금 뭐 하나 빠졌지? 아 베인에 빠졌구나. 구빛이긴 한데 이 다음이 문제네. 아이템 써야 돼 이제. 마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파. 이거 넣을 자리 없어. 나머지 써야 돼 이제. 빛을 10개를 만들던가 해야 돼 그럴 거면. 제대로 나왔어. 균형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것도 빛으로 그냥 만들까? 애니 팔아버렸는데. 씨. 요술사 이제 못 넣잖아 어차피. 쌍구원을 터트린다? 그럴 필요 없는데. 조합이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거 돌려갖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빛 니코 쓸까요? 일단 돌리자. 일단 돌려갖고 요릭 찾고. 나머지 살 것 없지. 쓰자 일단. 그리고 아템 넣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죽지 말고 명륜 진사를 터트려 빨리. 졸라 잘 버티네. 나한테 뭐야? 씨 이거 뭐야? 이건 얘 거네. 럭스 주자. 이거 레벨업 하면은 소환사 넣어야 되는구나. 얘 넣자. 그림자에 소환사 딱 넣으면 딱 맞네. 지금
지금도 넣을 수 있긴 한데 템이 너무 마이한테 좋은 템들이라. 아씨 심혈산 지금 있어요 이미. 한 번만 지면 끝나는데 이거? 52 다음 라운드 되면 딱 돈이야. 아 이러면 살아긴 살았다. 부빗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한데 이거 1등 이겼는데? 1등을 2등 이겨버렸네? 와 조합 완벽해 구비. 얘가 더 세네. 육검사 이쪽. 와 조합 실화인가 이거 서로. 미쳤다 이거. 사기부야 사기. 아 독이 둘이야? 신디들 둘 쓰네. 둘 쓸 수 있지. 아 이러면 마이가 좀 멍청해져가지고 그 정도는. 제드야 명륜진사. 제드야 명륜진사. 하지만 구빗이다 이게. 공속 5.0이야 이 자식아. 도대체 이게 뭘까? 난 도저히 이제 이 게임을 이해할 수 없게 됐어. 오빠,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진짜. 아 이게 제드가 그냥 한 번만 터트리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궁을 딱 한 번만 쓰면 돼. 근데 맹독 상대로 궁 쓰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어차피. 자 육검사. 스킬 두 번 못 쓰니? 아 한 번 쓰고. 명륜 진사 제드. 이거 뭐야 쫄따구들도 개쎄. 끝까지 간다 게임. 아직 모른다. 어 이거 좋은데? 아 제드? 아닌데? 회피하나? 얘도 평타딜러기 때문에 빛으로 강타해버리자. 돌려 돌려. 여기까지. 마이 하나. 이거 하나. 럭스 하나. 거의 끝까지 봤어요 게임 진짜. 개꿀잼이긴 하네. 제대 스킬 한 번만. 오케이 그래. 제대 스킬 한 번만 쓰면 돼. 그러면은 맹독은 딜이 약하네. 맹독 딜이 약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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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근데 한참 간다 진짜 전투. 돌려. 시작하겠어. 페어 페어 좋아. 마무리하자. 어제 삼성전 안 돼. 아 여기 오른 아 그 마이 삼성 마이 이성 마이 이성. 아 근데 사 다 진짜 한 이 사람 진짜 개사기치는 검사고 이 사람 그냥 맹도 개사기고 나도 개사기치는 빈시고. 이거 요리기 스킬 한 번 더 못 쓰나? 아 한 번밖에 못 써. 자꾸 한 번밖에 못 써. 아쉽긴 하다. 오 이번에 좀 세게 긴 것 같은데? 세게 이겨내 10딜밖에 안 들어가 진짜. 개열받는다 게임 진짜. 맹독 일반인이라고요? 그렇게? 맹독이 평범해질 줄 몰랐어. 맹독 진짜 개사기 신하신데. 아 근데 이 사람 좀 사귄 게 검사를 두 개를 만들었어.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이거 신즈 데미지 1만 넣었네. 야, 이 게임 좀 모르겠다. 럭스가 딜 1등이야, 그리고? 냉독 딜 약해. 나도 비뚜기. 니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아, 이거 그냥 넣어줄까? 럭스한테? 너 가져. 몰라. 마방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니가 써! 오, 요리기 스킬 두 번 쓰나? 요리기 스킬 두 번 쓰나? 어, 요리기 스킬 두 번 쓰다. 이거 무조건 이겼다. 가라, 럭스야. 붐! 럭스 궁성 뭐야? 뻥! 럭스 뭐야, 저거, 럭스! 럭스 뭐야! 아, 예술이야, 그냥! 예술이야! 아픈 기운 받아라. 이건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위치 상관없고. 스킬하면서. 스킬하면서 스킬하면서. 오, 요리기 스킬 두 번 썼다. 아, 근데. 잠시만. 아, 여기도 만만치 않아. 요리기 스킬. 아니. 데미지 쥐꼴밖에 들어가는 것 봐, 이거. 럭스가 이 야스오 맞는 건 좀 위험하네. 이건 빼줘야겠다, 그럼. 오히려. 아, 마이가 맞는 것보다 나은가? 아, 템을 두 개 넣었더니 풀템이 돼버려갖고 럭스가 점사를 당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템을 줄이는 것도. 럭스 궁. 나이스. 그렇지. 이러면은 럭스한테 궁 타겟팅이 되진 않을 텐데. 아! 아, 졌나? 아니야, 빛이야. 나는 빛이야. 구빛제드야! 이거 말도 안 돼. 아이씨. 끝났다. 마이가 빨리 죽었는가 뭐? 아, 졌나? 아, 이걸? 어, 아닌가? 제드가? 잠깐, 상대 빛 다 죽었는데? 상대 빛 다 죽었는데? 내가 승리했다. 명료 진사 빛제 내가 승리했다.